아, 발, 캔드레비 오는데 배, 안 발, 캔드레비 오샤라라란드로 볼로노라 발, 캔드레비 오샤샤샤앤드레비 온발라 캔드레비 오샤라라란드라 배, 안 발, 캔드레비 오샤라라란드라 배, 온발라 캔드레비 오샤라바, 엔드라라란드레 볼로노레 보브라 세컨드라 비로데 얌볼로 쿤바 칼라캄브라 세컨드라 비우시레리 안다라 볼로노로 볼로노라 배, 안 발, 캔드레비 온데 아라 캔드레비 오샤라바바, 아버지 당신 이름은 야훼 성님 예수하십니다. 이 시간도 감사와 찬양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정말 이 시간도 하나님 아들 딸들을 위해서 메시지 전합니다. 아버지 정말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진리 오직 진리만을 말하게 해주시며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셔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딸들을 찾으시옵고 직접 수확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직접 수확하시고 그들의 영혼과 육체의 정신과 마음 나사렛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며 아버지 그들이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준비하는 예수의 신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와요 아버지여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의 피의 불로 발라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 이름은 박선아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24일입니다. 자, 지금 저는 날마다 태양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맑은 날, 지금 전 세계적으로 24시간 캠트레일을 아주 미친 듯이 뿌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캠트레일, CHMTRIL을 아주 미친 듯이 뿌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날들이 거의 하늘이 깨끗하고 맑은 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말 맑은 날, 깨끗한 날 태양을 집중적으로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니터링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행성이 이제 태양 뒤편에 있습니다. 태양 뒤편에 있고 직접 눈으로는 태양의 빛 때문에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휴대폰으로 태양을 관찰하시게 되면 휴대폰으로 태양 뒤편에 행성이 찍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북쪽 근처 나라에서는 더욱더 많이 찍히고 있는데 지금 거의 라이브 웹캠들은 거의 다 다운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자 여러분들께서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직접 이제 행성들이 태양 뒤편을 찍게 되면 행성들이 찍히기 때문에 라이브 웹캠에서 무지개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붉은 초대형 빨간색 행성 이러한 것들의 조짐들이 막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많이 보이고 있는 노골적으로 많이 보이고 있는 지역은 노르웨이, 핀란드 그리고 핀란드 그리고 노르웨이 그리고 알래스카 이런 쪽에 있는 거의 라이브 웹캠은 거의 다 아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 곳은 거의 라이브 웹캠이 다 다운이 돼 있습니다. 전부 다 카메라가 다 다운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실을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2004년도 창조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방문하셔서 이렇게 한국말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리로 가야 한다. 세상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내 아들딸들이 아직 나를 모른다. 하나님께서 직접 저를 콜링을 하셨고 그때 당시에 저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약 하나님과 18년 동안, 약 20년 동안, 세월 동안 함께 하나님께서 수많은 비전들을 보여주시면서 200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많은 비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하나님을 직접 개인적으로 약 20회 이상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몇번 들었고, 사탄을 직접 만났습니다. 약 5회 만났고, 그리고 악한 영들 수십 대대로 만납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예슈아 커밍 채널을 통해서 비전 다이어리 모두 다 공개해드렸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믿던지 안 믿던지 그것은 저의 책임과 의무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메신저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렸고 지금 어느 시점까지 와 있는가 행성들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니비로 가고 있다, 하얀색 행성이 오고 있다, 빨간색 행성이 오고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시더니 이제 행성들이 이제 휴대폰으로 태양을 찍게 되면 행성들이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날마다 거의 수십 대때로 캠트레일이 없는 날, 깨끗한 날 계속해서 지금 태양을 관찰하고 있고 그리고 태양을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찍고 있는데 날마다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얼마 전부터 약한달 전부터 파란색 테두리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제 오늘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파란색, 하얀색 행성 뒤에 또 다른 행성, 약간 보라색 빛깔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행성들이 또 보이기 시작하고, 더 많은 행성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정말 FAA
웹카메라에서 비춰진 것처럼 여기저기 계속해서 점점점 행성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동안 아주 수많은 비전들을 보이셨는데 정말 캐타스트로픽 이벤트,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날 때 정말 지구가 완전히 뒤틀어지고 그럴 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완전히 갑작스럽게 정말 누구도 알수 없는 시간에 완전히 바닷물이 완전 대형 쓰나미가 완전 산 중턱까지 다 덮어버립니다. 갑자기 밀려옵니다. 물들이 바닷물이 막 들어오고 이런 것들도 막 보여주시고 너무나도 많은 비전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지금 당장 자신의 휴대폰으로 태양을 찍어보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지금 태양을 휴대폰으로 찍게 되면 휴대폰 바로 뒤에 바로 행성들이 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날마다 지금 목격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일본 도쿄 상공이 지금 아주 행성 모둠 딱 정말 완전 그 자리가 바로 잘 관찰이 되는 그 자리입니다. 정말 날마다 노르웨이, 알래스카, 지금 웹카메라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관찰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모자이크 처리 아니면 포토샵으로 페인트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전부 다잘안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저는 계속해서 약한달 전부터 FAA 웨더 웹카메라를 지금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고 그리고 태양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믿기가 힘들지만 정말 어떻게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의 이 시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일까 정말 믿기가 힘들지만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은 Creator of Universe 야훼 성령 예슈아이십니다. 예슈아 하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직접 태어나셨고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의 인간의 화목 제물로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슈아 하나님은 부활하셨고 영체로서 천국에 올라가셨고 그대로 올라간 그대로 구름을 타고 세상 마지막 때 오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메신저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하나님께서 오실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저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제가 이 이유 때문에 태어났다고 천사 두 명을 보내주셔가지고 저에게 직접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제가 태어난 이유가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시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저의 사명과 목적, 제 삶의 어떤 목적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믿든지 안 믿든지 취하든지 안 취하든지 여러분들께서 믿든지 안 믿든지 취하든지 안 취하든지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믿어라 말아라 이렇게 할 책임감도 의무도 저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모든 메시지들을 제가 받았던 메시지들, 제가 보고, 제가 듣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저는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믿든지 무엇을 취하든지 그것은 각자가 판단 선택 준비하는 것이며 각자가 판단 선택 준비하는 것에 따라서 그 열매는 각자가 수확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천국에 가 보았고 그리고 처절하게 지옥에도 떨어져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쫙 깔려 있고 그리고 사탄과 악한 영들도 쫙 깔려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미혹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에 끌고 가서 정말 영원히 고문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며 정말 예슈아 커밍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예슈아 커밍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비밀들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과 의무는 저에게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모든 메시지들 다 전해드렸고, 그리고 누구든지 각자의 선택입니다. 천국 펜트하우스에 살 것인가 아니면 지옥 뱅부등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그것은 각자의 선택이지, 그 사람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저는 어떠한 단 1%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그러한 책임감이라든지 정죄할 의무가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각자가 어떠한 판단 선택 준비, 어떠한 선택 판단 선택 결정, 어떠한 판단 선택 그들이 믿든지 간에 무엇을 취하든지 간에 무엇을 취하고 믿고 읽고 보고 듣고 읽고 무엇을 취하든지 무엇을 믿든지 간에 그것은 여러분들의 책임, 여러분들의 선택, 여러분들의 그 각자의 열매는 각자가 따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다 전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지금 태양 뒤편에 바로 지금 행성들이 지금 관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태양을 찍어보시라고 직접 태양을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직접 태양을 찍어보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곧 오십니다. 예수 커밍 채널을 통해서 모든 메시지들을 여러분들께 다 보내드렸으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휴거 사건은 아주 특별한 이벤트입니다. 창세 이전부터 정말 어제도 없었고 내일도 없을 것이며 단한번 있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들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으로 아무나 들림받지 않고 스스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9장 7절 아내가 스스로 준비가 되었다. 거룩한 세마포 옷은 그들의 righteous act,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 올바른 행실, 세마포 옷은 바로 올바른 행실이다.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얼만큼 욕심이 있는지, 아니면 음란한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순수한지, 그들이 사랑이 많은지, 그들이 얼마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1%도 창조주 야훼 성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삶을 1분 1초,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왜그 순간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됐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됐는지 하나님 전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 야훼 성령 메시아를 두려워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시고 예수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 눈앞에 계시고 눈 위에 계시고 눈 옆에 계시고 눈 뒤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하나님의 언어가 백갯나라 베레스리에르 론드로 발란드라 바라네르베 이 언어 순수 천상의 방언이 전 세계에 호보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호보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른 모든 것을 다,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외하고라도 지금 당장 태양을 휴대폰으로 지금 직접 찍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지금 행성들이 태양 뒤편에 있고 니비루 시스템이 태양 뒤편에 있다고 합니다. 니비루 시스템이 지금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마라나타 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영혼개혁치유의 정신과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공기처럼 가볍게 맑은 물처럼 깨끗하게 성숙하게 예수를 믿는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올바른 행실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설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행성들이 태양 뒤편에 이제 찍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을 들어서 직접 행성을 직접 찍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곧 오십니다. 그날과 그 시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저는 빨간색 행성 때문에 그냥 그때가 되면 달이 피같이 변하고 뭐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초대형 빨간색 행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또 하나의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아주 곧 사람들이 이제 초대형 빨간색 행성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비전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눈으로 사람들이 하얀색 행성이 하늘에 떠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비전들, 많은 것들을 예슈아 커밍 채널을 통해서 스스로 열심히 공부를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곧 오십니다. 이 메시지는 무엇보다도 다른 거다 제외하고 지금 당장 휴대폰으로 태양을 직접 찍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행성을 눈으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주 곧 오십니다. 그녀가 그 시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휴거를 준비하세요. 마라나타, 샬롬.